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스윗베이 아파트 소울파이터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약간 튜토리얼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아직까지도 현질이 딱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구두리 키우기 컨텐츠 진행해야 돼요. 아, 하지만 이 게임에서조차 쩌리 취급을 당하는 우리 불쌍한 구두리.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오늘 구두리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상점에 가보면 다이아 상점, 그리고 댕댕이 케로베로스는 계속 얻어주고, 그리고 구두리 조각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구두리도 승급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틀차 예 출석 보상이 무려 상자깡 1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10회 뽑기를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칸만에 뽑기왕 휴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아이템 있네요. 3성짜리 고스트볼 더블 X랑 이건 다 장비인가요? 무기나 장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캐릭터보다는. 그러니까 저번에 그리고 제가 막혔던 구간 있잖아요, 이 메인 스토리 편에서 과학실, 여기가 딱 막히는 구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강제로 막아둔 구간이더라고요. 아, 저번의 느낌 과연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오마이갓, 시점은 너무 여전히 불편하고 흡진기 소환. 아야, 거의 뭐 가둬놓고 팬다는 마인드거든요. 탓 탓 무빙. 아야야야, 이게 무빙샷이 아니라 내려 찍어 뚝배기. 저도 저번보다는 컨트롤이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쫄 데미지 자체가 너무 세가지고요, 딜이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자, 3분의 1 정도 피 까였고 내려 찍. 어, 하나 둘 셋. 아마 아 벌써 반피 나갔다. 이거 봐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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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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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아니 여기가 확실히 빡센 구간이 맞긴 맞아. 아직 쫄 구간인데 피 3분의 1 남은 거 말이 돼? 그리고 이게 시점도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무빙샷 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 여기까지만 봅니다. 느낌이 딱 왔어요. 길도 좁아가지고 도망갈 구석도 별로 없네. 와, 데미지 147 찍힌다. 아! No, God, please, no! No! 그렇죠. 이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요, 과학실 구간에서 무조건 막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타이밍인 거죠. 자,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 확정인 10회 뽑기. 삼성짜리 무기가 등장을 한다? 바로 과학실 뚫고 쭉쭉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0회 뽑기 한번 가보자. 휴지의 오늘의 뽑기 운은 과연 뽑기 왕일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릴지. 간다! 10회 뽑기 출발! 뿌뿌! 인생 역전각 한번 잡아보자. 3, 2, 1, 뿅! 빠! 빡! 오! 잠깐만! 부활이 나온 거 아니야? 와! 뭐야? 아, 일단은 체크해볼게요. 크리티컬 확률 증가. 생명력 갈색 야구빠따 자신의 생명력 4% 증가해주고요. 이거는 갓바네요. 1.5% 증가? 아, 그러면은 아예 캐릭터 얻는 것 자체가 무조건 피규어가 나와야 새 캐릭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저의 전투력 4474, 장비를 한번 장착해봅시다. 세트 효과도 있네. 오, 갑자기 근데 4400에서 순식간에 전투력이 6300으로 진화했어요. 장비도 레벨업이 가능한가? 오, 그러네. 아, 장비가 조금 애매한 게 나와가지고 이거 막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의 강력함 한번 보여줍시다. 과학실 뚫어보자고요. 자, 출발해요. 하나 둘 셋. 흑진기 어택. 그리고 해로 내려 찍기. 와, 야,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다 확실히. 아까는 많이 맞고 그 뚜까 맞은 상태에서 이거 첫 번째 구간 통과를 했었는데 피 아직 많이 남았죠? 오늘 구두리 키우기 뽑기로 아주 성공적인 구두리 키우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흑진기 써주고. 아,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 시점은 무조건 빨리 패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초필삭인가 그 피규어 NFC 등록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스킬도 획득을 해야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나 둘 셋. 야, 마지막 3타가 500 데미지가 나오네. 아, 이 구간 보스 구간 뚫나요? 해로 먼저 선소한 쪽배기 날려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흑진기 소환. 야, 근데 구두리로도 이 정도 느낌인데 나중에 강림이나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귀신들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싸우면은 그건 좀 꿀잼일 것 같거든요. 아, 잠깐만 나 피 왜 이래? 야 설마 못 깨냐? 이래도 못 깨? 아니 기다려봐. 아 빨. 야 제발. 아 안 맞으면서 무빙. 아 무빙 하나씩 한 대씩 치면서 샷 무빙. 아 무조건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데. 아 야 진짜 죽겠다. 잘못만 한 방만 맞으면 끝이야. 제발. 해론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거 못 깨. 아 초반에는 무조건 공격력 높은 게 짱이래요. 그래가지고 크리티컬 확률보다는 치고 변경을 통해서 공격 강화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야 이거다 이게 대박이야. 이러면 공격력이 확 올라간대요. 아 근데 이거 신변 파트로 RPG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뭐가 이질감이 들지? 그 고스트 헌터로 맨날 귀신만 잡다가 제가 직접 캐릭터로 플레이하니까 이상해요 느낌이. 예 그냥 닭공으로 갑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냥 딜로 압살해버릴게요. 전투력 아까 6천 얼마에서 순식간에 120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군요. 과학실 단숨에 뚫어버리자. 엄마, 니들 형 왔다. 딱 들어와. 뚜시. 와, 데미지 뭐야? 1600. 거의 정신이 가출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헤론 데미지 보자. 헤론 뚝배기 뿌! 야, 광역으로 1000 데미지씩 넘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너무 쉬워졌잖아. 또. 소환 쳐주고 그냥 대놓고 바다에 까겠습니다. 이 딜링이면요 굳이 무빙 안 쳐도 돼. 야 그래도 세지니까 확실히 플레이하는 맛은 나네. 이게 RPG의 묘미죠. 내 캐릭터가 처음에는 쪼랩 그 자체였지만 키우면서 점점 끝판왕이 돼가는 그 느낌. 자 다음은 어디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스토리 진행인가요? 그러면 협동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잠깐 파티원은 이거 온라인이 안 되나요? 아 같이 싸우려면은 장난감 돼야지 제 파티원이 되나보네요. 결론적으로는 장난감 사라. 아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 보스급입니다. 마리오네트 퀸 이제 좀 아플 거다. 저번하고 좀 달라. 데미 좀 들어갈 거야. 기스가 나진 않네요. 이제 좀 때릴만 해. 오 살짝씩 보빙 치면서 오케이 헤론 어택. 야 이거 그냥 기술 안 쓰는 게 낫겠다. 야, 살짝씩 계속 이렇게 무빙 치면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 크리티컬 2000 데미지 미쳤고. 야,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이거 노가다 하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이게 3타 치면 안 되고 하나 둘 치고 빠지고 하나 둘 치고 빠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욕심내면 안 돼. 거리 벌려주고, 거리 벌려주고. 어, 야, 너 왜 이렇게 빠르냐? 잠깐만. 오, 나보다 붙는 속도가 빠른데? 야, 5분에 깎았다. 이거 한 10분 걸리려나요? 잡아볼게요, 진짜. 무조건, 어우, 컨트롤러 잠잔다, 마인드. 야! 안 돼! 아, 빙글빙글 돌면서 쳐야 되나? 아, 마지막. 안 돼! 아! 아직 반피도 못 깎았는데. 나와. 아니 왜 가끔씩 이렇게 어 뭐야 버그인가? 아니 진짜 어이없게 맞았네. 가이. 아니 이게 왜 멈추죠? 아 야 왜 자꾸 먹통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맵 바깥으로 벗어나가가지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언제부터 마리오네트 퀸이 사이타마가 되었었죠? 원펀맨 뭐야? 와, 뭐 즉살 스킬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일정 시간 안에 못 깨면 무조건 죽게 돼 있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와, 아, 좀 깨보나 했더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두리 키우기 요 정도면은 좀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본격적인 컨텐츠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규어가 나와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강림이나 그 귀신들 써보고 싶어요. 강림이가 진짜 까지가 흘러넘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피규어가 나오면은 또 바로 한번 구매해가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